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는 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별로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진 반면에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였습니다.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6%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서 그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 변수가 등락하였으며 지난번 회의 때와 비교하면 장기 금리와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의 경우 건설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였고 7월 중 부진했던 소비와 설비 투자도 8월 중에는 소폭 반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출은 8월 중 월 기준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영업일수 증가에 따른 일시적 요인과 선박 수출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기 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데 주로 기인해서 전월의 0.7%에서 0.4%로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1%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1.7%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에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소멸되고 저유가의 영향도 약화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주가는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지속 등으로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에는 지금 북한 핵 관련해서 상당폭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와 원 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였다가 9월 들어서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가계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가계 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미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금융 안정에도 계속 유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의 증가세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9월 인상설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어쨌든 연내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선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선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지 일단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은행에서 비은행으로의 풍선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8.25 대책에서 내용이 조금 비은행 그 가계부채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대출을 죄다고 하더라도 대출 투자 수요가 있으면 대출은 늘 수밖에 없는데 뭐 비은행에서 다른 분야로 조금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대출이나 뭐 신용 대출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이것과 관련한 건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에서 그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이 꺼지게 되면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진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제 하한을 얘기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서 자본 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 그리고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자본 유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외 여건이 또 고려돼야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그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또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어떤 투자 수요가 견조한 점 그것은 또 자본 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실효화에 대한 그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15 대책은 기본적으로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필요성과 그다음에 또 그러한 대책이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그 대책에 대한 개별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든 정부는 8월 25일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시행을 또 조속히 좀 앞당기는 그런 지금 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또 감독 그 당국에서도 특별 TF 활동을 통해서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점을 비춰볼 때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김 기자께서 비은행 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상 비은행의 경우에 최근에 그 수신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수신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영업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 호조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업 관련 개인 사업자 대출이 비은행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은행의 경우 신용 대출은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황으로 저희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동향을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건설 투자 질문하셨는데 2, 3기 중에 건설 투자가 한 10%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 건설 경기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2, 4분기 이후에 건설 착공 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착공 후 건설되기까지는 한 2, 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건설 투자는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뭐 사실이겠지만은, 만약 점진적으로 좀 정상적인 균형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또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이,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계부채 급증세를 좀 억제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 좀 그 최소화하려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시장에도 일종의 뭐 연착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동시에 좀 고려해서 나온 결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이원식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환율 문제 좀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 그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좀 약화돼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외환 당국이 이것 때문에 그 좀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원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IMF는 좀 경제 상황보다 좀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또 민간 연구소들은 또 오히려 고평가됐다고 이렇게 약간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환율 동향에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문제인데, 청탁 금지법이 이제 올해 시행되면 내수 위축 또 우려가 되지만, 이제 서비스업 고용 사정도 좀 많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문제가 이제 단기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조금씩 위축되는 영향이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은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그 기초 경제 여건, 그리고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 안에 급변동할 때는 그 시장 안정 차원에서 그 미세 조정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간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그 대외 요인에 의해서 원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환율이 고평가 저평가됐다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청탁 금지법, 정확한 법명은 좀 다르지만 이 법이 원안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탁 금지법의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 그 법 시행 이후에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다음에 법을 또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그 영향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효과를 저희들이 좀 계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 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통해서 저희들이 그 경제적 영향력을 좀 점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빈포맥스 전소영입니다. 총재님께 세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한은이 6월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폴리시 믹스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추경안은 사실상 지난주가 되어서야 통과가 됐는데요. 통화정책 실행 후 한 분기가 늦어진 상태에서 추경안 실행이 되면서 한은이 당초 기대했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폴리시 믹스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당초 전망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최근에 국고채 50년물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장기물이 이제 공급이 늘어났는데도 수익률 곡선이 오히려 더 평탄화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낮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채권 금리와 수익률 곡선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호주나 ECB나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추가 완화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워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변화로 감지해도 되는지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 통화 재정 정책 등 그 거시 경제 정책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려면 저희 그 지난번에 6월에 금리를 내려고 나서 추경도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급적 조기에 집행돼서 재정의 그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많이 평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이 그 최근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된 그런 현상은 주로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등 글로벌 요인하고 연기금의 장기 채권 투자 수요 등 그 수급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미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재개한다 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장기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동향을 저희들이 면밀히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국의 통화 정책의 기조에 어떤 그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저희들은 뭐 그 저희들이 당초 그 보았던 것과 달리 바뀌는 면은 뭐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이제 그 연내 저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다음에 ECB나 BOJ는 추가 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러한 예상이 지금 현재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 조금 전에 기대 인플레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기대 인플레는 지금 저희들이 그 물론 현재 금리가 물가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그 일단 시장에서 어떤 기대 인플레에서는 2%대 한 초중반에 좀 그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현재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렇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최원웅 기자입니다. 아까 그 장기 금리 하락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랑 그리고 외환 시장 정책상의 이종 환율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장기 금리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그 저번 달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이게 보험사 등의 장기 투자 기관의 수익률 그리고 은행의 수익률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고 반면 S&P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기업들의 장기 투자 시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희 질문은 장기 금리 하락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뭐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뭐 행동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경제가 커지면서 예전처럼 달러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안 원 같은 경우는 직거래 시장도 생기고 유로 원, 뭐 엔 원 모두 그 경제 주체들에게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쏠림이라든지 변동성이란 단어를 이제 저희가 들을 때 이제 달러 원을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중 통화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장기 금리가 이제 낮게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요인을 이제 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영향은 지금 이제 우리 최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좀 긍정적인 면하고 조금 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 하락은 기업이나 가계의 그 자금 조달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그런 뭐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보험사 등의 수익성이 좀 악화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기 금리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급 요인이라든가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 뭐 추이는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이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시장 안정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좀 모색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대응 같은 거를 아직은 제가 그 저희들이 권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네, 이중 통화는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그랬는데 한국은행에서 국내 외환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변동성을 파악할 때 주로 원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중 통화 환율도 유의 깊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뭐 지금 우리 최 기자 설명 질문하셨듯이 우리 경제에는 미 달러화뿐만 아니라 유로화라든가 엔화, 유안화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통화 환율도 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사실상 모든 통화의 움직임을 포함한 실질 실효 환율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저 이데일리의 김정남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한진해운 사태도 좀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도 있고 지금 변수들이 좀 하반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기존에 그 전망하셨던 그 성장 그 예상 경로 그러니까 GDP 한 2.7% 정도 예상하셨는데 그게 좀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신지 혹시 다음 달에 좀 이게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장기 금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도 지금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이게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많이 장기 금리를 누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좀 많이 있고 그거하고 동시에 이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장기 금리가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지금 채권 버블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기 상황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최근 이제 우리 경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수출의 회복 속도는 좀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은행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면은 7월 중에 그런 뭐죠? 그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가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8월에는 좀 반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건설 투자 또한 그 호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물론 우리 그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좀 또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대체로 지난 7월 전망 시의 경로를 거기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적하셨듯이 대외 여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리스크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장세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또 그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금리가 이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됐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그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수급 등 여러 가지 상황에 기인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장기 금리가 낮으니까 아까 채권 버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장기 시장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제 시작될 경우에는 다시 또 큰 폭으로 반등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 좀 이런 것을 하여튼 좀 면밀히 지켜보겠다. 단지 지금의 우리 경기 상황이라든가 채권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지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남주현이라고 합니다. 한진해운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진해운 사태가 물류 피해로 이어져서 수출 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7월 달에 경제 성장률 2.7%와 이제 소비자 물가 1.1%를 예상할 때 구조조정을 고려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수출 기업 물류 피해까지 반영한 수치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망치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이후에 이제 해상 운임이 상승한다든가 또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일부 수출 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체 선박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재반 조치가 이제 그 원활히 좀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거시 경제 그리고 또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망 시에 저희들이 그 구조 조정 그런 것을 그 영향을 이제 감안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하여튼 그 후에 나타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부 뭐 예상치 못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다음 달 또 전망치를 내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 2.7% 성장과 1.1% 소비자 물가를 볼 때 저희들이 물가 소비자 물가 면에서는 좀 그 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전기료의 한시적이나인데 그에 따라서 그 물가 전망에 있어서는 좀 하방 리스크, 하방 요인이 좀 분명히 발생한 것 같고 성장률에 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우리 아마 김 기자, 김정남 기자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7월 달에 봤던 그런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또 자세한 것은 다음 달 저희들이 그 전망을 수정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